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경권 감염병원과 동해안대교 건설 등 신규 사업 반영 여부가 관건입니다. 박석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의원들과 함께 신규 사업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증액한 7조 5천억 원 가운데 재난지원금 3조 원과 백신 예산 9천억 원을 빼면 3조 6천억 원만 남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역대 최대인 3조 4,500억 원을 목표로 정부안보다 1,500억 원을 증액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산단 대개조, 국립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 등이 관건입니다. 대구가 코로나19에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더더욱더 제일 중요한 감염병 전문병원은 꼭 유치하도록 저희들이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체험 수련원은 예타를 통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받지 못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경북도는 정부안 4조 9천억 원보다 2, 3천억 원을 증액해 사상 첫 5조 원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의 미리 먹거리를 위해서 책임 있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철강산업 제도와 기술개발사업은 SOC 계속사업의 그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동해안 대교와 문경 김천 간 철도 건설, 구미 5산단, 임대전용 산단 등 SOC 예산 반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 지역 추경호 의원이 예결위 야당 간사인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요 예산안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막바지 예산 확보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TBS 박성희입니다.